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생각보다 구약하게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본문은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2M 성서학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저희 채널 제목이 B2M 성서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조금 더 걸맞게 성서학 수다를 좀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 수다를 함께 떨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반대학 구약학 과정으로 DHM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홍현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성서학 전공자가 지금 나오셨어요. 네,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성서학을 관심을 또 갖게 되셨습니까? 아,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목사님 때문에. 네, 제가 원래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신학대학원을 가려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대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입시 스터디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이셨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성서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서학보다는 조직신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왜 조직신학을 하고 싶었냐? 이것도 이제 누가 해주신 말씀인데 네. 목사는 철학을 잘해야 된다. 약간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잘해야 된다.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스터디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성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성서학적으로 좀 그런 세계관과 좀 저의 눈을 좀 넓혀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아, 성경을 읽는다는 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신대원 가서도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가서 모든 선택 과목을 다 성서학으로만 들었어요. 구약학, 신약학만 계속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서학에 네. 가까워지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도 이제 구약학으로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신대원 과정이 이제 목회학 석사 MDB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일반 대학원 이제 THM이라고 하는데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학 오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가 많죠. 네, 차이가 많은데 일단 근데 신학대학원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또 소양이 물론 성경을 잘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조직신학, 또 뭐 설교, 또 상담, 뭐 각종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를 다 배우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THM 석사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학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구약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더 깊게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MDB 과정에서는 신학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은데 그 신학의 모든 분야의 맛을 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 맛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전공을 선택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데 성서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이나 신약으로 가게 되고 뭐 조신학은 조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구경수를 네. 다 배운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제 전공을 선택하면 아. 그 전공에 대해서 이제 깊게 딥하게 배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주변에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뭐 SNS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신약학에 관심이 많아요. 예. 바울 서신, 뭐 그다음에 뭐 바울의 세관점, 뭐 우리도 그런 부분 굉장히 잘 알잖아요. 예. 잘한다기보다는 관심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주변에 이제 그런 신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생각보다 구약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일단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대부분은 신약인 경우가 많죠. 지금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아, 누구랑 얘기했죠 최근에? 우리 예미목자훈련에서 한번 윤영훈. 예, 예. 일단 설교의 대부분이 신약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잘 모르죠. 구약을 모르고 그리고 또 구약을 깊게 배울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관심도 없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구약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비 목자 훈련을 하는데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연세대의 조지신학 교수이신 교수를 은퇴하신 김균진 교수님의 책의 한 챕터를 이제 숙제를 읽어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김균진 교수님이 그 내용 교회론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은 구약도 좀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부터 그 교수님의 책을 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제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잘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구약을 설교를 해도 보통 이제 유명한 본문들 뭐 아브라함 얘기하거나 뭐 창세기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그쳐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구약학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이름부터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언약이니까 이미 다 지나고 필요 없는 거. 우리는 새로운 언약만 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성서학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떤 점이 좀 좋았나요? 일단은 성서학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진짜 뭘 열심히 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기보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남이 이미 연구해 놓은 거를 배우고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내가 따라가는데 성서학은 어쨌든 내가 성서를 직접 읽고 물론 여기선 한글로 읽는 게 아니라 원어로 직접 읽고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를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게 아닐까.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신학 관련 전공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신학 책들 서평에 대한 특별히 이제 뭐 성서학 관련된 책들에 대한 서평들이 막 올라오면은 이 저자가 이런 바울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 혹은 뭐 구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신선하고 좋은 통찰이다. 너무 그렇지 성경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막 이 학자는 이 말하고 저 학자는 저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가지만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를 보기 위해서 일단 내가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요. 본문을 보고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거의 이 이론 이렇다 할 때 막 따라가고 저를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나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정말 그 과연 그러한가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관점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대가여도 뭐 소위 말해서 하버드 교수고 옥스포드 교수여도 어쨌든 다 똑같이 본문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나도 역시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본문을 열심히 관찰하고 읽고 본다면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주석 그러니까 수업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창세기를 공부한다 아니면 시편을 공부한다 할 때 이제 논문을 기말 논문 같은 거 쓰잖아요. 혹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할 때 뭐 레벤스는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최종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맥락과 의도가 뭐냐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거기 관심에 집중을 갖는 것이 이제 성서학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동의합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할 때 진짜 답답해요. 맞아요. 이 사람은 뭔가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끌어와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의 핵심이 결국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세지시스를 하면 안 된다. 엑세제시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를 본문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끌어내면 안 되고 본문으로부터 의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해석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정말 본문에 있는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좀 편집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있으니까 또 성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본문에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맥락들도 읽어보고 뭐 주석도 참조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 요 본문 가지고 하면 요런 메시지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막상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본문을 그러니까 주석을 참조하지 않고 열심히 봤는데 네. 주석을 보니까 내가 본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대가도 이렇게 봤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구약학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왔는데 구약학을 가려면 신대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또 여기 또 이제 미래에 또 지금 구약학 꿈나무도 앞에 계신데 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진짜 어려운데요.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구약 수업을 듣고 와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MDB 과정 동안은 한 번도 성서학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배워야겠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되게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선의에도 없고 그냥 이제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오니까 이제 뭐 전문 용어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교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자기 학교 교수님들의 성서학 수업을 들어보고 구약 수업을 들어보고 구약이 이런 거구나 조금 맛은 보고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신대원 때부터 이제 구약 저는 신구약 다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신약학도 듣고 구약학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구약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지만 그런 수업을 듣지 않고 왔으면 너무 이제 개론적인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와서 이제 고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좀 좋은 얘기를 했지만 구약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생각을 하고 오냐면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또 그 말도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하는 게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도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넓게는 연결이 되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장 설교 써먹을 거를 찾으려고 이제 하려고 오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MDB는 목회학이지만 THM은 본래적 의미는 학자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거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학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 학문이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동의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성서학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목회학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는 되게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쵸? 내가 성경은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하는데 이 성서학이라는 학문에 오면 이제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읽는 방식과 학계가 읽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으로 온다는 거는 그 학계가 읽는 방식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학문의 정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빨리 캐치하고 이게 학계에서 읽는 방식이구나에 동의가 돼야 이제 또 성서학에 와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서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그 신학생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성서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많은 신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MDB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입시가 어려운 학교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성경을 거의 대부분 다 뭐 장출처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외우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TCM에 딱 들어가서 구약학을 하면서부터 아 나는 몰랐구나 그거를 알게 돼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박사로 와서도 그렇고. 아, 근데 이 말이 진짜 동의가 되는 게 제 설교의 스타일도 달라졌거든요. 제가 MDB 할 때는요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 이 본문은 가리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TCM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본문은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제가 이 본문을 많이 관찰해 보니까 이 본문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저의 문제인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게 본문을 읽는 거죠. 그렇지. 나의 해석이 전부가 아니고. 맞아요.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주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설교인 거니까 본문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 본문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게 성서학이다. 네. 네. 이제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